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미영입니다. 저는 줄기세포로부터 정밀분화기술을 통해서 인테스틴 오가노이드, 장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재생치료제 연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플랫폼 개발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 인재 캠프에서는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저희 팀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연구, 생명공학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인체를 직접 저희가 연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모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모델 시스템은 그냥 세포주라고 해서 2차원적으로 배양하는 세포 모델을 썼는데요. 이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장기랑 유사하게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나 조직에 가지고 있는 세포 다양성이나 구조까지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 모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했던 모델과는 굉장히 차별성 있게 인체의 반응을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연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전이나 또 새로운 신약 발굴이나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치료제 연구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까지 다양한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이 강연을 또 들으시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직장이나 그 포지션이나 이게 목표가 돼서는 전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딸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생명공학을 연구를 하고 싶다면 그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출연연도 있을 수 있고요. 생명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좀더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큰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오픈랩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고, 대회도 많이 개최하거든요. 대회도 참여하시고 오픈랩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좀더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에 이제 가깝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